자, 지금 뭐 아찔합니다. 미국 시장이 2월 12일 날 29,568포인트에서 오늘이 17일이니까 한달 만에 2만 포인트까지 만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만 포인트.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일 미국장은 13%. 포인트로는 거의 3,000포인트. 3,000포인트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672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보다 두 배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13%가 대폭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맞고, 오늘 아마 우리 국내 시장 투자자들은 경험이 좀 적으신 회원님들은 좀 투자금이 많거나 아니면은, 신용 투자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손이 부들부들, 가슴이 벌렁벌렁,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시장에 이제 오늘 개파락이 엄청났죠? 거래소 마이너스 4.3%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0.47까지 반등했다가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늘도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47로 마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3.27로 시작해가지고 저가가 마이너스 4.1, 종가는 플러스 2%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에 시초가 매수했던 사람은 한5.3%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시초가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5.3%.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급 단기반은 시초가에 적극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대박 수익을 얻었어요. 1등 종목이 RFHIC. RFHIC는 마이너스 1.3포인트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1%. 그러니까 시초가에 산 사람들은 종가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12.3% 수익이 난 거죠. 1,000만 원만 베팅했어도 123만 원. 1억 베팅했으면은 1,23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그 다음에 뭐였었죠? 네페스. 네페스도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8.3%까지 갔으니까 시초가 대비 고가가 한10% 수익이 났어요. 10%.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도 5.5% 수익. 네페스 시초가에 사가지고 종가까지 가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만 배팅했어도 55만 원. 1억 배팅했으면은 550.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신세계 인터. 신세계 인터도 마이너스 2.99에서 플러스 1.5로 마감됐네요. 최고가는 플러스 2.99. 그러면 신세계 인터도 한4.5% 수익이 난 거죠. 신세계 인터도 1,000만 원 배팅했으면은 한 45만 원. 1억 배팅했으면은 450만 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거래소를 이제 아니, 코스닥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거래소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매수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RFHIC나 네페스나 신세계 인터를 마감 방송에서 수급 분석하고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RFHIC, 네페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잘 알고 있어요. 주포가 누구인지. 그래서 과감히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들어가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매일매일 분석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실 때도 만약 수급 단기반을 나가셔가지고 스스로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했던 것처럼 복기를 하세요. 매일매일 수급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상승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또 매일 아침 나오는 아침부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는 어떤 종목이고 이런 걸 매일매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장에도 수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종목도 복기해 보죠. 펩트론. 펩트론은 완전 대박이었죠? 자, 펩트론 오늘 마이너스 7.59% 시작해가지고 최고가 24%. 시초가 대비 최고가는 31.6% 수익이에요. 1000만 원만 배팅했어도 310만 원. 1억 배팅했으면은 3100만 원 수익이 났던 거죠. 펩트론. 종가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니까 28%. 펩트론 오늘 시초가에 배팅했으면은 28% 수익입니다. 엄청난 거죠? 1000만 원만 배팅했어도 280. 1억 배팅했으면은 2800만 원.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녹십자. 녹십자는 감스바. 오늘 리포트 종목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리포트 종목이 뭐 있었어요? 구본형. 왜 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녹십자. 녹십자는 어제도 리포트 나왔었거든요. 녹십자 한번 봅시다. 녹십자의 백신 성장 숫자로 확인하세요. 녹십자. 녹십자는 어제도 좋았죠? 마감 방송에도 잡혔고요. 녹십자는 거의 보합 출발해가지고 8.47%로 끝났어요. 녹십자만 했어도 8% 수익이네요. 1000만 원만 배팅했어도 80만 원. 500만 원만 배팅했어도 40만 원 수익.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LG화학. 자, LG화학도 시초가 배팅했으면 수익이죠. 마이너스 5.6% 출발해서 플러스 0.96%까지 갔으니까 시초가 대비 최고가는 6.5%. 그 다음에 종가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도 마이너스 1.9니까 한3% 수익이었죠. 또뭐 있었죠? LG화학,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 자, 두산솔루스도 마이너스 6.3%에 출발해가지고 최고가 플러스 7.4. 시초가 대비 최고가는 13.78%. 1000만 원만 배팅했어도 130만 원. 종가까지 가지고 있어도 6.3에 3.3. 9.6%. 1000만 원 배팅했으면 96만 원 수익. 자, 그러면 오늘의 VIP 종목, 펩트론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펩트론. 이제는 다시 봐야 할 시점. 플랫폼과 신약 파이프라인 모두 갖춘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항암제 신약 기술 이전과 오송 공장 파트너링 가능성에 주목. 높은 기술 이전 가능성에도 주가는 바닥. 유사 사례 감안 시 저평가.
요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이 항암제 신약 기술 이전과 오송공장 파트너링 가능성에 주목. 2020년 주목할 이벤트는 두 가지다. 핵심 신약 PAB001의 가능성. PAB001은 세포 표면 당 단백질인 뮤신을 타겟으로 하는 정밀 표적 항암 항체 신약이다. HER2 과발현 유방암 및 3중 음성 유방암 동물 효능 실험에서 타사의 유방암 치료제 대비 우수한 종양 감소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2019년 3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요게 MOU 계약이나 똑같은 거죠. 1년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송 공장의 약효 지속형 의약품 생산 계약 가능성도 높다. 2019년 2월 GMP 인증 획득 이후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높은 기술 이전 가능성에도 주가는 바닥. 유사 사례 감안 시 저평가이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인데, 반면 펩트론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항암 신약이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약을 팔고 있는 이뮤노메딕스의 시가총액은 27억 달러, 3조 3천억. 펩트론보다 20배가 더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 단계에서 두 회사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PAB001의 방향성이 보다 가시화된다면 동사의 기업 가치도 빠르게 상승 가능하다.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지난번에 세력들이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펩토론을. 지난번에 세력들이 무작위 매수를 했었죠. 근데 이제 4월 항암학회가 연기가 되면서 연말까지 연기돼버니까 그냥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다 팔아치워가지고 폭락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 수급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시초가 대비 종가가 28%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왜 리포트를 자세하게 읽고 공부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펩트론이 가능성 있는 기업인 거를 리포트 내용 보시면은 확신이 들겠죠?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팅하고 물려도 홀딩하고 물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라고 리포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자신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그죠?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떨어져? 계속 불안해요. 근데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시장 때문에 떨어질 때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과감하게 시초가 하락 나오면은 배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모 이제 자산 운용을 수조 원의 자산 운용을 하는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열심히 기업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런 기업들을 싸게 매수하라고. 지금 뭐싼게 천지로 널려 있잖아요. 지금 싼게 천지로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그냥 싸게 세일가에 매수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한 2, 3년 묻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위기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 부동산처럼 가격이 저 위에 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는 이 호암마마 전염병 위기로 폭락이 나왔을 때 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로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게 우리 한국 20년 역사입니다. 한국 20년 역사. 자, 한국 20년 역사에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IMF 위기, 1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닷컴 버블, 6개월 만에 회복됐습니다. 이때 이제 9.12 사태 터졌죠. 9.11 사태도 한두달 만에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1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는가요? 카드 사태인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가 왔고요. 2008년도 100년 만에 온다는 세계 금융위기도 1년 만에 3분의 2는 복구를 했고요. 2년 만에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기는 이 부근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근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닥 부근에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죠? 지금 만약 우리가 이쯤에 있다 그러면은 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반등, 바로 반등하면은 정말 다행이고, 더 떨어지더라도 존버하면, 이렇게 20년 역사에서 회복을 했어요. 2011년도 미국 신용위기가 강등하는 것도 한 3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요. 2015년도, 유럽 신용위기도 회복을 했고요. 위기는요, 여러분, 각국 정부에서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호암마마 전염병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기 해결을 위해서 오만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위기가 영원토록 갈것 같습니까? 해결이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듯이, 한 2, 3년 기다린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면 2, 3년은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죠? 주식은 매일매일 이걸 시세를 봐서 그래요. 부동산처럼 한번 투자해놓고, 한 2, 3년 후에 본다 하면은, 덜 불안하겠죠. 떨어져도 올라가겠지 하고. 단, 이제, 우량, 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불량한 회사에 투자하면은, 완전, 망하는 거고요. 요새 막, 두산중공업 망해가고 있잖아요. 티슈진도 상장 폐지돼버리고. 자, 지금 우리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졌어요. IMF에 떨어진 것만큼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떨어진 폭이 비슷하죠? 이때는, 자, 세계적인 은행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렇게 떨어진 거군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공포만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공포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 때는 진짜 그 은행이 망해가지고 미국 저기 그 국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거예요. 저 때는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폭락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런 위기였거든요. 지금은 단지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유가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미국 부도가 날수 있다라는 공포. 공포감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공포. 이 공포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체 지금 막, 사람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팔아제끼니까, 어저께도 우리 시장도 보셨잖아요. 다급하니까, 손절매 나오니까, 오후에 그냥 시장이 반대매 나와버리고, 또 미국 시장 급락 나오니까, 여기에 끝났는데도 오늘 또 반대매매 막 하한가 나오는 거 보셨죠? 시초가에 막 하한가로 던지는 거. 우리는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이 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손절매를 치고 누군가는 반대매매를 하면 내가 팔기 싫어도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라도 팔리는 거예요. 이런 싸게 팔리는 물량은 우리가 용기 있게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경험했다. 777. 나는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심장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0번.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 인생에서 1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좋은 지금 위기 대처 능력과 귀중한 경험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계좌는 손실이지만. 이런 기회는 진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저와 같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아마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런 위기는 앞으로 10년 후에 또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다음에 또올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죠. 뭐, 미국의 이 버블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중국의 버블이 꺼진다든가 이번처럼 이렇게 전염병으로 올지는 저는 진짜 몰랐네요. 옛날처럼 막그 금융위기로 왔다 그러면은 정말 다 팔고 그냥 인버스 배팅했을 텐데 이놈 전염병 위기로 오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어느 정도 이게 요게 이제 중국 호암마마 우리나라 호암마마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유가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유가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알수 있었나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뭐 감산하고 결렬되고 유가 전쟁 터져가지고 예? 원유가가 하루에 뭐 마이너스 30% 대폭락 나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 원유가 폭락 때문에 이제 1차는 요 구간은 호암마마로 떨어진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버틸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구간은 원유가 폭락에 따른 미국 기업 부도 연쇄 부도 위기로 이제 폭락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호암마마보다는 미국의 원유가 폭락에 따른 기업 부도 위기가 더 지금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기업이 부도나면 그 기업에 돈을 대출해줬던 은행들도 부도가 나고,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공포가 그냥 막 미리 선반영이 된 거죠. 예, 물론 뭐, 유가 폭락에 따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기업들도 추가로 부도가 날 거랑까지 합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폭락이 나온 겁니다. 요 구간까지는 호암마마. 요까지는 그 낙폭이 이렇게 안 컸어요. 그죠? 한 10%? 10% 정도 낙폭이었어요. 근데 국제 유가하고 합쳐져 버리니까 이게 추가로 20%가 폭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유가 폭락은. 그 다음에 헤지펀드 1위 브릿지 워터의 달리오,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도 예측을 못했대요. 그 사람은 이 투자의 달인이거든요. 당연히 예측을 못하죠. 뭐 유가가 폭락할 걸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이미 지나왔던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번에 이제 하락을 통해서 야, 정말 우리가 현금은 생명이다라는 거를 정말 아마 여러분도 깨달으셨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1억을 다 배팅하지 마시고,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이제 배팅 하나 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5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두셨다가,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마시고, 달러로 가지고 계세요. 달러.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은 주식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달러. 달러.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값이 폭락해 가지고 싸질 때이 달러 값은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지금 달러 값이 얼마냐면은 달러당 124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월달만 해도 1100뭐 60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올라갔냐면은 40원, 80원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5%가 올라간 건가요? 달러 값이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한 5,5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금이. 그냥 돈값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5,500만 원을 빼가지고 싸게 떨어진 이 주식을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여러분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5천만 원을 한다 그러면 이 5천만 원도 다 배팅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는 한 3천만 원만 배팅하시고 나머지 2천은 수시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자금으로 나눠서 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입니다. 교훈. 자,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3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자, 민주 1등은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가 오늘 찌라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요청받았다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기기 쪽으로 이제 FDA가 이제 좀 미국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 아니에요. 그쪽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세력들이 그냥 쳐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도 FDA 관련 뉴스는 좀 파워가 세니까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오전 아침에 찌라시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죠? 찌라시 보신 분 계신가요? 뭔 찌라시였더라? 자, 요거야 이제. 예? 호암마마 치료 효과. 엔지캠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물질 PLAG가 호암마마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미국 보건성의 승인을 받으면 PLAG 신약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PLAG는 녹용에 들어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신약 물질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과도한 면역 체계의 활성화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켜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알려진 신체 반응의 원인이 된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에 따른 고열 및 신체 반응으로 호암마마 감염 환자의 사망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것도 이제 호암마마의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 뉴스로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올려드렸는데 누구죠? 빅머니님은 또 잽싸게 그냥 눈치를 채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시장가로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걸 체결이 됐겠죠? 시초가가 26% 시초가 갭 뜨고 순식간에 그냥 상한가 올라가 버렸죠? 1분 봉으로 보면은 뭐 순식간에 상한가 가버렸어요. 그죠? 예, 시초가 체결되자마자 바로 상한가 올라가 버렸어요. 엔지캠 생명과학. 아까 또 누구 엔지캠 가지고 계시던데요? 수익이 남현님인가? 다음 종목은 펩트론. 펩트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16만 주를 배팅했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집을 했군요. 계속 매집을 해서 오늘 그냥 배팅을 했군요. 다음은 수젠텍. 수젠텍도 이제 진단기기로 어저께 상한가. 오늘도 23%까지 갔다가 13%로 마감이 됐네요.
다음은 ST팜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2.6, 기관이 4만 6천 주, 외국인이 3만 6천 주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휴젤은 오늘 기관들이 올렸네요. 8,492주. 다음은 라닉스는 요거 제일주행 테마주이죠. 테마주라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고요. RFHIC, 아 멋집니다. RFHIC 오늘 쌍끌이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이 8만 5천 주. 아이또 우리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신 이 우리 몽대장님이 이거 뭐요? 뭐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베리 땡큐? 아 이거 이게 상품명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베리 땡큐 떠먹는 스트로베리 생크림 플러스 마카롱 두 개. 그 다음에 아는 뭐예요? 아 마카롱 두개 플러스 아 아가 뭐예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몽대장님, 아이고, 우리 몽대장님이 요즘 수입이 좋은가 봐요. 그냥 커피를 매일 쏘고 계세요. 뭐, 제가 힘들다고 커피 쏘시고, 또 기분 좋다고 커피 쏘시고, 커피값, 돈 벌어가지고 커피값으로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 저 이따가 끝나고, 한잔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와이프도 오늘 일찍 들어와가지고 딸내미 데리고 딸내미는 케이크 주고 집사람하고 저는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아스템은 오늘 외국인들이 배팅이 들어와가지고 11.0% 상승. 다음은 시젠도 이제 미국 진단기기 관련 테마로 10.5%. 아, 지금, 아, 이 실적주로서는 시젠이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그죠? 시젠은 우리가 리포트 나왔었잖아, 이때. 11월 달에 리포트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시젠이. 실적주로 손색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때 나왔을 때가 2만 한 7천 원대였거든요. 그게 이, 호암마마에 엮이면서 7만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역시 리포트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리포트 대박. 오늘 펩트론 리포트 대박이죠? 녹십자. 다음은 네오위즈는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산다 그랬죠? 마감막속에 계속 잡히는 종목이죠? 오늘 드디어 기관들이 올렸습니다. 10.0%. 기관들이 오늘도 8만 3천 주 샀어요. 다음은 메드팩토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들이 이틀 연장 들어왔네요. 어제 3만 4천 주, 오늘 3만 2천 주. 그래서 오늘 9.5% 급등. 다음은 LNC바이오도 야, 그 추세를 잘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 폭락을 얘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급등이 나왔네요. 자, 요즘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은 5G밖에 없어요. 그죠? 안 무너진 종목은. 그렇게 잘 나가던 RFHIC도 어저께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하도 그냥 기습 공격에. 다음은 GST. GST도 지난번에 잘 나갔었죠. 잘 나가다가 이번에 폭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8,000원에서 10,000원까지 거의 반동갈이 났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동갈이 안난 종목이 없어 지금. 다음은 HLB도 오늘 호암마마에 엮이면서 8.5%. 오늘 쌍끌이 들어왔네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믿을 게못 되죠. 내일 홀라당 팔아버리니까. 내일 미국 시장 상승 나오면 시초가에 이제 다 던질 거예요. 오늘 매수한 애들이 외국인 단타, 금융투자 단타. 여러분 내일 미국 시장 나와도 흥분하지 마세요.
내 시초가에 다 던져버릴 거예요. 다음 녹십자. 야, 오늘 녹십자 리포트 종목 대박입니다. 12만원짜리가 오늘 8.4%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격 비싸다고 못 오르는 거 아니에요. 리포트 종목은 이렇게 잘 갑니다. 다음은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이게 그동안 수급주였죠. 오스코텍도 제가 어저께 음봉 나오면 사시라 그랬죠. 어제 쌍끌이 나왔다가 오스코텍도 오늘 마이너스 3.98, 저가는 마이너스 7.6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종가는 8.2%. 쌍끌이 수급이에요. 다음은 오이솔루션. 이것도 5죠. 8.0%. 다음은 심텍. 심텍은 어저께 이제 중요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공시가 나왔냐. 미국 마이크론과 대규모 장기 계약 소식이 공시가 나오고 오늘 기관들이 19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8%. 지난번에 이제 심텍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이때 그래갖고 폭락이 나왔잖아요. 이 유상증자 했던 이유가 어제 공시로 나왔어요. 마이크론의 대규모 공급계약. 마이크론의 대규모로 공급계약 하려면 지금 캐파가 부족하니까 공장을 이제 늘려서 캐파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를 했던 거예요. 빚도 갚고 공장도 늘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지금 자리는 심텍은 매수 자리다. 1차, 2차 폭락이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는 음봉 나오면은 매수해도 된다. 내일 아마 코쟁이 매도가 나와가지고 심텍이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과감히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심태. 아셨죠? 다 적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구죠? 잘 적고 계시는 분이 대박 났었잖아요. 그때. 그때 무슨 종? 아, 부각약품으로 대박 났었죠? 다음은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7.5%. 코덱스 레버리지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대박이었죠. 마이너스 6.7에 플러스 7.5니까 시초가 대비 14%. 오늘 신세계나 이런 걸 안 하고 LG화학을 안 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했으면 더 대박이었겠네요. 다음은 아톤. 아톤이 엄청 떨어졌네요. 아톤이 3만원 넘는 게 지금 16,500원까지 반동가리가 났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4일째 매수하고 있네요. 7.4%. 다음은 콜마 B&H.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7.3%. 야, 얘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죠? 이번 폭락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죠? 28,000원에서 그냥 2만원까지 낙하를 했네요. 다시 이제 세력들이 관리가 들어오고 있죠? 7.3%. 헬릭 스미스, 쌍끌이 수급 들어와가지고 7.3%. 부강약품, 부강약품도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와가지고 7.1%. 부강약품은 이게 호암마마에 엮여가지고 추세가 안 무너졌네요. 그죠? 추세가 안 무너졌어요. 부강약품이 오히려 오늘 시초가에 잡았으면 대박이었네요. 마이너스 5.8에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7.1, 한 13% 수익이 나왔네요. 다음은 코스모화. 이거는 외국인 매수로 7.0. 아유, 이거 뭐 상승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하고 수급주 한번 볼까요? 오늘 기관 수급주는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종가에 코덱스 레버리지 추가하셨나요?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단일가 상승 나오고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하신 분 계신가요? 상승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 SDI도 지금 단일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1.2%.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3시 반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1시간 만에 삼성 SDI 1.2%. 1년 은행 이자가 지금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삼성 SDI. 삼성 SDI 하신 분도 계신가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0.8% 상승 나오고 있어요. 아까 누구죠? 도전대박님 하신다고 그랬죠. 종가에. 좋아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단일가에 1% 이상 상승이 나오는데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1시간 만에. 자, 봅시다. 오늘 수급주는 뭐가 들어왔는가. 둘 다 샀어요. 예, 축하드려요. 자, 오늘 수급주 1등은 삼성전자 1178억. 하지만 코쟁이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5453억을 매도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415억을 매수해가지고 두 종목 합쳐가지고 5860억을 매도쳤어요. 외국인들. 야, 돈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한 모양입니다. 달러가 필요하긴 필요한 모양이에요. 거의 6천억을 삼성전자 한 종목을 매도를 쳤네요. 제발 우리나라 이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가지고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코쟁이들 지금 싸게 팔고 나가는 게 이게 뭐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부도 위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가 현금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량 자산부터 지금 팔리는 건 먼저 파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급전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저기 시골에 저기 어디야 강원도의 영월에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지 급전이 필요해요. 근데 영월에 있는 집을 팔라고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당연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면은 누군가 사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골병이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급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받아가지고 한 2, 3년만 부동산 투자하신다 하고 투자해 놓으시면은 다시 강남 아파트 가격 올라가듯이 올라갈 겁니다. 2등 셀트리온 280억. 셀트리온 굉장히 안정적이죠. 3등 네이버 204억.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뭐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런 거 막 파는 이유가 이게 제일 팔기 쉽기 때문에 급전을 마련하기 가장 쉬우니까 이런 걸 파는 거예요. NC소프트 이것도 지금 연락이 팔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300억을 팔았네요. 기관들은 184억 매수했고요. 아모레퍼시픽 171억. 이야, 오늘 기관들이 아모레퍼시픽을 171억이나 주워 담았네요. 5% 상승. 자, 아모레퍼시픽 여러분 주시하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24만원짜리가 14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0만원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기관들이 오늘 171억을 주워 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예? 주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셨죠? 오늘 싸게 주워 담으니까 그냥 앉아서 돈 벌죠. 신세계 인터. 네페스도 앉아서 돈 벌고, RFHIC도 앉아서 돈 벌죠. 공포에 사는 거예요, 공포에. LG 생활건강 170억. 화장품 사고 있는 거죠? 호텔신라 165억. 호텔신라는 이거 면세점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뭘 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면세점, 게임, 인터넷, 삼성전자, 셀트리온, 바이오 이런 거 사고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 147억.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3배를 더 팔았어요. 똑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DI 142억. 외국인들이 오늘 2배나 더 팔았네요. 오유, SDI 축하드려요. 지금 단일가에 1.4% 상승 나와요. 그냥 거저 주순 거죠? SDI? 카카오 137억. 카카오 이런 것도 주워 놓으시면 돼요. 지금 14만 7,500원. 많이 떨어졌죠? 20만 원, 아니 19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1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카카오. 이런 거 주워 두시면 돼요. 헬스케어 118억. 헬스케어가 가장 요즘 코스닥에서는 안정적인 차트예요. 지금 코스닥 폭락장에 안 떨어지죠? 그죠? 헬스케어는 이번 폭락장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은 헬스케어만 안 떨어졌어요. 이런 게 이제 수급이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수급이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삼성전기 106억. 삼성전기도 지금 주워 두시면 돼요. 지난번에 삼성전기가 15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0만원 내려왔어요. 절호의 찬스죠. 이거 주워 두시면 돼요. 이거 지금 10만원대 사 두시면 내년도 가면은 이거 20만원 갑니다. 삼성전기. 삼바 82억. 오리온 72억. 야, 오리온 어저께 마감 방송에 잡아드렸잖아요. 이거 오늘 시초가 했으면 대박이었어요.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8.9. 거의 10%가 올라갔어요. 10만원짜리가. 신세계 72억. 신세계도 오늘 엄청나게 급등 나왔네요. 8.7%. 그렇다면 지금 기관들은 지금 중국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면세점, 호텔. 또 음식료 LG화학 65억, 이마트 56억. 이마트 요즘 엄청 사죠? 아모레지 52억, 또 화장품 KMW 50억, 5G. KMW는 뭐 무조건 배팅이죠. 하락 나오면 오늘도 KMW 마이너스 4%에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8%. 롯데케미칼 49억. 모비스 이건 뭐볼 필요도 없고. 녹십자 41억. 기관들이 지금 3일째 사고 있어요. 헬릭스미스 40억. LG이노텍 38억. 한국조선해양 38억. 코웨이 37억. 고려아연 35억, LG 35억, FNF 34억. FNF도 좋다 그랬죠? 부강약품 34억. 야, 부강약품은 단일가에 3.9%가 오르네요. 뷰웍스 32억, RFHIC 31억. 야, 정말 RFHIC만 보면 지금이 호암마마 폭락장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지금 호암마마 폭락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버렸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게 주도주. 단타는 이런 주도주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포님. 오케이? 휴젤 28억, 삼성물산 28억, 대한항공 27억, SK케미칼 24억. 아이고, SK케미칼도 대박이었네 오늘.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2%까지 16% 상승이 나왔네요. 제일기획 23억, SK모티 23억, 리노공업 23억. 리노공업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죠? 지금 지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리노공업은 살살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시장만 살아나면 다시 이렇게 갈 태세인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투어 22억. 여행주들은 완전 망했죠, 요즘. 여행객이 없어가지고. 대한통운 22억. 서울반도체 22억. 코스맥스 19억. 코스맥스도 지금 지난번에 잘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폭락장을 목표하고 하락 나왔는데 지금 다시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세력이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기관 세력이 지금 한달 동안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기관들이 다시 정상으로 올려주겠죠. 코스맥스. 실리콘웍스 19억. 실리콘웍스도 지금 기관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기관들이 19억이나 매수했어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LG의 OLED 수혜주이죠. 한국사이버결제 19억. 야, 한국사이버결제도 이제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이 3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가격이 참, 딱 어떻게 올라가기 전까지 도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러고 또 올라가겠죠? 시장이 안정되면. 한샘 18억. 한샘은 이게 오늘 내수주잖아, 이게. 오늘 11% 급등 나왔네요. 농심 짜파구리 17억. 농심 짜파구리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네요. 지금 뭐죠? 그 미국이나 이런데 그 사재기 때문에 마트에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이 라면 팔면은 잘 팔릴 거예요. 서진 시스템 17억, 5G죠? 어제도 쌍끌이, 오늘도 쌍끌이. 5G가 되세요. 메지온 17억, 심텍 17억. 심텍은 음봉 나오면은 매수하시면 돼요. 가격 메리트도 있고 호재도 나와가지고, 그죠? 15,000원에서 지금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넥신 15억, 쌍끌이 매수. 솔브레인 15억, 화승 엔터프라이즈 15억, 한올바이오 14억, 고영 14억, 이오테크닉스 13억. 스튜디오 드래곤 13억.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저께 급등이 나왔었죠? SFA 반도체 13억. SFA 반도체는 쌍끌이 매수네요. 자리는 좋네요, SFA 반도체. 하기야 뭐 요즘 자리 안 좋은 게 어딨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반등 나올 것 같네요. 요즘 자리 안 좋은 게 없죠, 뭐. 거의 다 자리는 좋죠.
시젠 13억, 네오이즈 12억, 네오이즈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오스코텍 12억, 오스코텍도 지금 이틀 연장 쌍끌이 매수네요. 와이젠터 12억, 메팩토 12억, 나이스 평가 정보 12억, 테스 12억. 테스도 지금 3일째 쌍끌이 매수 중이네요. 테스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지금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 많이 떨어졌죠. 28,000원에서 지금 1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메모리 산업은 갈 수밖에 없으니까 테스도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요. DB하이텍 11억. 신세계인터 12억. 신세계인터는 오전에는 별로 안 사다가 오후에 계속 사고 있어요. TCK 10억. W게임즈 10억. 이녹스첨단 소재 10억. SNS텍 10억. SNS텍은 오전에 13,000원에 사인 드리고 14,000원까지 갔었죠? 수급 들어올 때는 그냥 챙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JYP 9억, EM텍 9억,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오늘 단일가에 뭐가 오르나? 부광약품이 관심 종목에서는 1등이네요. 3.9%. 메드팩토가 단일가에 2.75% 오르네요. 지트리 1.9. 유니셈은 거래량이 없고. 에코프로비엠 1.4.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지금 7만원대 떨어졌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 모멘텀이 유가 급락으로 조금 뒤로 밀려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LG화학 1.7, SFE 반도체 2.1% 상승 나왔네요. 삼성 SDI 1.4%. 이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또 다른 종목은 테마주로 보면 뭐야? 무학? 무학이 왜 오르죠? 이게 뭐 주정이 또 호암마마에 효과가 있나요? 막걸리가?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거 어저께 진단기기 수출했다고 나왔던 종목인데 단일가 상한가 가버렸어요? 작전이 걸린 것 같고요. KTCT. 뭐 수급주에서는 뭐 부광약품이 이제 단일가 급등 나오고 제일 좋은 거 같네요. 자, 그리고 원익 IPS도 상승 나오고 코덱스 레버리지 좋습니다. 1.3% 상승 나오고 있어요. 자, 닥스도 오르고 있나요? 닥스 한번 가볼까요? 인덱스 퓨처 가봅시다. 닥스 7% 오르고 있네요. 닥스 독일 증시 7%. 깨끄 프랑스 증시 4.5%. FTSE 영국 증시 4.1%. 유로스탁스 유럽 평균이죠? 유로 증시가 7.1%. 유럽 증시도 지금 7%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2.2,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뇨르 5.6%. 뭐 유럽도 상승이 나오니까 미국 증시도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은 상한가 거래 정지라 내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소박하게 한 10%만 올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국 증시가 소박하게 한 10%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일 증시도 소박하게 한 10%만 오르고.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소박하게 한15%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소박하게 한 15%만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왕 쓰는 거 팍팍 쓸까요, 그냥? 그냥 소박하게 한30% 올랐으면 좋겠네요, 30%. 30% 오르려면은 전 종목 상한가 가야 되나요? 그건 조금 너무 무리한 주문이네요. 소박하게 한 10%라도 기대했으면 좋겠네요. 예, 꾸준히 오르는 게 좋죠. 매일 한 3%씩 한 열흘 동안 올랐으면 좋겠네. 한 30%만. 예, 이제 바닥이 이제 두번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키워 놓으시면은 요 거래소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아래꼬리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초가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양봉 나왔죠? 이렇게 바닥에서 두 번이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형성돼 가고 있다. 보시면은 공이 높은 곳에서 확 떨어져 가지고 한번 튀겼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게 올랐다가 계속 통통통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 날 투매가 나왔었죠. 십몇 프로 투매가 나왔다가 아래꼬리 만들고 어제는 상승이 나왔다가 또 투매 나왔고 오늘 반대매 투매를 받아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1차 투매, 오늘 2차 투매 지금 쌍바닥이 나왔고 추가로 한번 나오면은 한 3중 바닥 이렇게 한 3중 바닥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저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강력한 또 대책이 나오면 바로 이중 바닥 치고 지금 한번 치고 두번 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좀 어정쩡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계속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오늘은 뭐 시장의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수급 단기반 회원님들은 저랑 같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단타 해가지고도
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재미도 보시고, 또 이렇게 폭락장에, 존버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돼가지고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깥 세상은 시베리아 벌판일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폭락장에 투매를 해야 되는지, 뭐, 추매를 해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물타기 해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가셔도 되는데, 혼자 투자의 길은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그래요. 근데 이 험한 이 투자의 길을 함께 가시면 좀 의지가 되지 않나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니까, 이 험한 세상에, 투자의 세상에, 다리가 되어 드리지 않나요, 제가? 아마 이 폭락장을 지금 혼자서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멘붕 상태일 겁니다, 멘붕. 특히나 초보 회원님들이 이번 폭락장을 맞아가지고 멘붕 아닌 회원님들이 없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국가 부도의 위기, IMF도 극복을 했고요. 닷컴 버블도 극복을 했고요. 또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극복을 했고요. 9.11 테러 사태도 극복을 했고요. 유럽 재정 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100년 만에 오는 세계 금융 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미국 신용 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브렉시트, 뭐 피그스 사태, 미중 무역 전쟁 다 이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위기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마 이번 사태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엄청난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면 다음번에는 상당히 이제 유두리 있게 매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일지를 써두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여러분 스스로 노트에 써두시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써두시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해 두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스마트폰만 들면은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뇌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상당히 고생하셨고, 앞으로 계속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